그러니까 우리 장은 음식을 먹고 소화하고 흡수하는 데 물론 도움이 되지만 거기에 플러스 면역세포의 70%가 존재하기 때문에 특히 요즘 같은 때 장을 조금 더 관리하시는 게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런데 지금 우리 실상을 한번 보면 우리 장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장을 해치는 요인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라는 사실. 그럼요. 어젯밤에 뭐 드셨어요? 또 기름진 거 저 드셨죠? 삼겹살 그럼요. 먹었어요. 자극적인 음식이 팽배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습관. 거기다가 술, 담배 하시는 우리 남성분들. 잠들기 전 특히 늦은 간식은 또왜 이렇게 맛있는 야식이 걸까요? 맛있잖아요. 그럼요. 거기다가 현대인들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라던가 바이러스, 세균, 미생물, 특히나 요즘 같은 날씨. 거기다가 항생제 이런 요인들이 장 건강을 해친다고 합니다. 그런데 면역 세포의 70% 이상이나 존재한다고 하는데 장 건강을 챙기는 게 이제는 건강한 삶과 직결된다는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그리고요, 거죠. 사실 요즘 저는요, 주변에서 뭔가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용종이 발견됐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려요. 근데 이런 것들이 물론 뭐 큰면까지 가는 건 아니지만 벌써부터 젊은 나이에 뭔가가 발견이 되고 그거를 뗐다 이런 얘기 듣는 게 요즘 참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미리미리 여러분께 좀 대장 관리하세요, 장 건강 관리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대장을 아우르는 유산균이 있는지, 그리고 소장을 아우르는 균이 있는지 같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선택해 보세요. 특히 소장도 중요한 게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흡수하는 기관이 바로 소장이래요. 소장 관리도 정말 중요하죠. 대장, 소장 다 아우르면서 지금 검증된 유산균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, 지금 고유 번호가 다 있습니다. 거기에 유산균을 먹인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해서 이게 바로 식이섬유거든요. 유산균도 살아있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먹이가 필요합니다. 이런 게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살펴보셔야 될것 같아요. 그럼요. 장까지 살아서 가는지 안 가는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저희는 유산균을 먹인 프리바이오틱스까지 들어가 있는 유산균 이러다 보니까 명품 유산균입니다. 프리미엄 유산균입니다라고 저희가 거듭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. 맞아요. 진짜 이 유산균의 또 고유의 어떤 그 능력 자체가 배변 활동 원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화장실 가는 게좀 불편해요 하시면 여러분께 적극 권해드릴게요. 거기에 또 살아있는 100억 마리 유통기간 끝까지 100억 마리 또 살아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이왕이면 하루에 한 알로 이렇게 진짜 100억 마리 가득 들어가 있는 걸로 건강관리 해보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하루에 한 캡슐 드시는 거고요. 한 캡슐 드시는 것만으로도 건강관리 하시면서 사실 이렇게 이제 가루를 제가 보여드립니다. 캡슐을 못 넘기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먹이지 걱정되시죠? 캡슐 개봉한 다음에 이렇게 가루채 먹여주시면 아주 좋아요. 우유에 타서 먹이거나 아니면 요거트에 타서 먹이면 얘는 무맛이에요. 뭐 당이라든가 염분 이런 게 전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먹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고요. 특히 이제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점점 나이가 들면서 건강 그냥 안 좋아지잖아요.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챙겨주시기가 아주 좋으실 겁니다.